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봐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부 자리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4주간 강단의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이 바뀔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데 왜 내가 계속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원교회에 나와 이렇게 복음을 따라간다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입니다. 20살 때부터 알았던 친구가 이제 16년이 같이 보냈던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칼빈대학교를 다닐 때 만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합동 측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합동 측에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합동 측에 있을 줄 알았는데 칼빈대학교도 이제 보수적인 학교이다 보니까 합동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합동에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자기가 한번 찾아봤나 봅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이상한 소리들도 있고 그렇게 예원교회가 합동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많이 놀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셔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는지 참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다 대주신다고 했고 합동으로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셨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RTS라는 학교에 가서 학비도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게 하셨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잠시 회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어지는 거 있죠. 237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5장 1, 2, 3, 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이번에 계속 봤는데 생각 이름이 많이 생각나시나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도 이름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로 미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11명,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일화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잘 전달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여종에게 들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닭 이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구나,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옳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다시금 물으십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됩니까? 아, 지금 내 꼴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고백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약을 치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내 모양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원교회로 부르셨고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조금 모습이 변한 듯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해가지고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5,000명의 영접하기도 하고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예원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게 계시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깨지지 않는 예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짓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럴까 싶은데 그거는 유대인들을 많이 가진 예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그 틀을 깨고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구나. 성경의 좋은 것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정하나라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왜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하니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 성경은 또 바울에게로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않아도 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너 바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기껏 너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못 제거하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너를 안 구원해 주시냐? 예수님 전하다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안 구원해 주시냐? 라고 이렇게 또 조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묶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전도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냈음이 간증되어질 것이고요. 나의 모든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다. 내 삶에 남을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처음 2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5장에 처음 본문 말씀 읽었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이 각인이 되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이름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장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딱 이렇게 1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던 이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뒷구절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는 베드로의 표현에서 신약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는 로마에 있었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 같은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도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베드로 전서에는 디아스포라는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서신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으며 이 시기는 네로 황제 주후 64년에서 65년으로 보기로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때 이 성도들에게 위안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똑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관을 쫓아가면서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제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대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짚어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인 대상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대치해야 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신부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자는 꽁꽁 묶여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금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쓰여진 안내서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도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관점을 변화시켜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진리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그 기간은 잠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난은 신앙생활 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까지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아니요,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남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야 될 것은 제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누리며 증거해야 될 제자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토요일날 그게 뒤집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또 갑자기 교회 못 오겠다라고 이렇게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토요일날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맛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또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 아무나 될 수 없고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나의 이 자리가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1인 1교회화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냥 구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11월 달이고 저희 교회는 12월 달부터 2021년을 향해 달려갈 것인데 11월 달에도 어쩌면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한 명의 제자를, 한 명의 전도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을 놓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 뒤에 역사는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의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합니다.